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이 또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컨텐츠를 계속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선봉에 우리 박병창 부장님이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박병창 부장님 타이밍, 박병창 부장님 계실 때 가장 동시 접속자 숫자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정말입니까? 팩트입니다. 이것도. 네. 팩트. 응원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아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시장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뉴스3의 미국 주식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네. 오늘 자료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폰에 보려고 갖고 다녔던 거를 잠깐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금투의 이경수 센터장님의 자료인데요. 이경수 네. 저 센터장은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그 메르츠의 이경수 센터장이고. 아, 그럼 좀 거기는 이제 애널리스트죠. 예. 글로벌 이 모멘텀이 이제 순위별로 그룹을 매겨서 자료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익을 발산하고 있는 그룹은 테슬라, 파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꾸준히 이익이 상향하는 쪽은 어디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TSMC, 유나이티드 헬스, 홈디포, 넷플릭스, 브로드컴, 나이키, 엑슨모빌, 뭐 오라클, 쉐브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익이 급반등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 알파벳, 메타, 월트디즈니,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익 추정치가 좀 하향하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도 얘기를 했는데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뭐 참고로 말씀 좀 드리면 텐센트, JP모건, BOA, 알리바바, 인텔, 네이버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이익이 더 좋은 상태이고요. 그 필수 소비재 쪽이 이익이 늘어난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내 기업은 전반적으로 좀 하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항공, 은행, 손보 그리고 전자장비 그리고 전기제품, 방송엔터 뭐 이렇게는 내년에 실적이 상향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 내용이 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을 주기를 생각이 나서 잠깐 저도 좀 언급 좀 드려봤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산타를 내려왔어요. 예, 완전 왔어. 네. S&P 500은 1.3% 상승해서 이제 완벽하게 신고 지수고요. 아직 급등을 위한 전고점을 신고 지수를 그냥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네. 나스닥은 1.39% 상승했고 다우가 0.98% 상승을 했습니다. 뭐 주요 지표에 큰 움직임은 좀 없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7% 올라서 신고 지수 다시 경신했습니다. 어제 상승의 가장 큰 이유를 얘기를 하는 것은 소매 판매가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팬데믹 이전보다 더 증가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보통 산타 랠리가 이 뜻이 그거거든요. 연말에 소비 시절에 대해서 소비 시절의 랠리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게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축률이 약간 하락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임금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면 임금이 상승하고 저축률이 하락하고 소비가 늘고 있다. 야, 그러면 경기 회복을 좀 볼 수 있겠지 않냐, 네.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게 지금 작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2.3%, 페이스북이 3.2%, 엔비디아가 4.4%, 테슬라가 2.5% 상승을 했습니다. 개별 종목들을 보면은 제 느낌은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펀드들의 보유 종목 관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이것을 이제 윈도 드레싱이라고 증권가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윈도 드레싱이라는 건 좀 부정적인 의미도 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유 종목 관리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부장님 저 그림 조금 크게 좀 넣으세요. 너무 소심하게 작게 넣으신 것 같은데. 아, 너무 커. 이것도 큰 것 좀 줄려고 그랬는데. 아유, 이렇게 아니, 하겠습니다. 우상단이나 좌상단을 좀 크게 예, 넣으세요. 예, 따님한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국내 시장은요? 예, 우리 시장 코스피가 0.44% 하락을 해서 2,999포인트, 3,000포인트 살짝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참 3,000포인트가 어렵습니다. 메모리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선방했네요. 예, 0.39% 올라서 1,011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들이 여전히 팔고 있고요. 어제 4,7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여전히 사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에 기관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3,757억 매수했는데 연기금이 935억, 투신이 97억, 사모펀드가 812억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파는 거를 국내 기관들이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12월 20일 이후에 지난주에요. 지난주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 오늘이 지금 화요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7일, 6일뿐이 안 지난 거예요. 6일 동안 코스닥은 기관 코스닥의 기관 매수가 1조 4천억 정도, 1.5조 정도의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개인들의 개별 종목 매도를 기관이 받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가 어제 제일 강했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올랐는데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이 물론 있지만 그런 종목이 몇 가지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 쇼커버로 보였습니다. 쇼커버로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장 강했던 것은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음성 인식을 인식하는 AI, 이쪽 테마가 가장 강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들을 보면 연말 수익률을 위한 윈도 드레싱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지막 배팅을 좀 하는 그런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는 그런 네. 모습도 나타나고 어떤 종목은 차익 매물이 나타나고 그래서 종목별로 전반적으로는 이제 시장의 연말 시장 분위기 다운 그런 거래가 되고 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미국 시장 쭉 뉴스앱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이런 자료가 있네요. S&P 500 주가 흐름을 봤더니 2019년도에 28.8% 올랐고요. 작년에 16.2% 올랐고 올해 27.56% 어제까지 오늘 아침 종가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3년 연속 네.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거고요.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만 원에서 30% 오른 거랑 그래서 13,000원에서 17% 오른 거랑 거기서 또다시 27% 오른 거니까 정말 정말 많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3년 연속 급등을 하다 보니까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3년 이상 상승한 적이 없었어요. 2년 상승, 1년 조정, 3년 상승, 1년 조정 이런 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월가에서는 이제 IB들의 평균 타겟 프라이스를 보면 내년에 한 4.5% 정도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연간으로 계속해서 3년 이상 급등한 적이 없다라는 경험적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내년에는 이렇게 지수의 강한 상승보다는 종목별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올해는 미국, 뭐 독일 이런 선진 지수가 상승폭이 굉장히 컸고 추세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중국이 올해 박스권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4.1%고요. 아까 아마존 말씀하셨는데 아마존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하루, 1년 내내 박스권으로 그렇게 움직였고요. 한국이 어제까지 4.39%. 이머징 마켓은 대체적으로 박스권에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에 대한 시황을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요, 박스권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테마나 종목별로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메타버스가 강한 테마를 우리 시장에서 이루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신규 테마로 확산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에 대해서 삼성전자, 현대차에서 로봇 산업 진출하는 얘기가 한 1, 2주 전에 있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확산됐다고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요. 로봇 산업이라 그러면 이제 로봇자 들어간 것만 움직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율주행과 스마트 팩토리를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스마트 팩토리는 당연히 로봇이겠죠. 스마트 팩토리 관련 테마의 종목들이 아주 강세였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확산되면서 테마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AI 쪽에서는 음성인식 쪽이 좀 좋은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음성인식 및 딥러닝 이런 쪽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역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가 지난주에 제가 요 뉴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수소차가 전기차의 0.02%뿐이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뉴스에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 브레이크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수소차 개발이 네, 네. 브레이크가 걸렸다고요? 4세대 수소차 핵심 기술력과 시장성이 네. 부족하다라고 내부 판단에 있어서 일단 중단한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수소차 관련돼가지고 또는 수소 개발 관련돼가지고도 우리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이슈가 되고 테마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고 전반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추적해서 거래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중국의 지방 정부에서 메타버스 시장을 키우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중국의 지방 정부가 기업과 연계해서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의 A주, 본토 증시를 A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A주가 본토 증시의 메타버스 테마가 급등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관련해가지고 관련 정책 당국에서는 너무 급등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스요금이 내년 22년 5월부터 3회 인상한다는 뉴스가 어저께 나왔고요. 네. 전기요금 지난번에 동결한다 그랬는데 4월에 인상한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관련돼서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이제 연말이니까 네. 계속 요즘에 시장 말씀 드릴 때 내 종목 보유 비중 관리해 가면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3일 남았는데요. 이제 거의 정리 매매하는 단계이고요. 어떤 종목은 쇼커버가 나오고 또 어떤 종목은 보유 종목 관리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냐면 전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냐면 배당이나 쇼커버나 윈도우 드레싱으로 인해서 그냥 올라온 종목들은 땡큐 그러면서 현금 조금씩 만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전 투자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세금 회피나 정리 매매로 인해서 뜬금없이 그냥 기업의 이익이나 이런 게 변함이 없는데 그냥 하락하는 종목 이런 종목은 매수해서 들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연말 연초에 수급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특이한 수급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수급 이슈의 거래는 1월 한 중순까지의 대응이 어떤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네. 중장기 성장 이슈의 거래는 뭐 그와 상관없이 저가 매수해서 바이 홀딩으로 가는 뭐 기존의 전략대로 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수급 이슈 거래는 1월 중순까지 그리고 중장기 성장 이슈는 조금 저가 매수가 좀 싸질 때 지금 먼저 떨어지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보면은 어떤 종목들은 좀 뭐 이 종목이 왜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요. 투자 아이디어로 지금 연말이라서 제가 뭘 여러분께 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사실은 지금 ATS에 보면은 우리가 ATS 안에서 퀀트 조합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그냥 쉽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 좀 할까 하다가 일단 먼저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서 IT 소부장의 미래 선도 품목 65가지입니다. 65책이 좀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요. 요거를 제 고객분이 소개를 해줬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저작권 문제가 될까봐 제가 과기부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연구원분하고 기획관분하고 주무관님 세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세 분 다 우리 3%를 보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네네네. 앞으로 필요한 거 더 자료를 보내주겠다. 아유, 그렇게 됐습니다.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분 네. 세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앞으로도 이런 자료들 저 있으면 네. 받으면 정리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아유, 갖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 인사이트보다는 자료 전달에 집중하겠습니다. 대부분 국가 연구기관이 학교에서 연구 진행 중인 건데요. 소재입니다. 거의 65가지가요. 그런데 기업의 연구 실적이 있는 경우는 기업명을 제가 표시해 드릴 겁니다. 네. 혹시 제가 왜 이렇게 공지를 미리 말씀드리냐면 이것도 오버해서 막 뭐 흥분할까 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미래에 우리가 먹거리가 되는 소재나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어떤 연구들을 산학협동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나 요거에 되게 관심이 있고 저는 굉장히 재밌게 책을 봤어요. 공부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는 거고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제목만 말씀드릴 겁니다. 참고로 또 연구 결과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실패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맹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런 자료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올해 2021년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의 M&A가 3,300여 건 있었다고 합니다. IPO의 성공은 260여 건 있었대요. 저는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우리나라의 이런 스타트업 기업이나 또 신기술에 연구하고 있는 기업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료를 3일 동안 오늘부터 3일 동안 65가지나 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예. 낸 자료인 거죠, 예, 이거는. 예, 예. 네. 근데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아, 요런 것들을 지금 미래 기술로 생각하는구나,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에 대해서 저는 책을 보면서 공부를 좀 했고,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쪽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천천히 하나씩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3일치입니까? 아니면 요게. 오늘 하루치 잘라서 왔습니다. 잘라서 온 게 이만큼이에요? 예. 와, 많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하면서 제가 말이 좀 빨랐는데, 빠르다고 어떤 분이 좀 그러셨네요. 자, 반도체, 첫 번째 반도체 분야에서는 회로선 폭을 초미세화하거나 반도체 구조를 고적층화하는 기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해상도 우리 그 EUV죠. EUV 포토레지스터 동진 쌤캠이 같이 하고 있고 4세대 반도체형 ALD 병구체 및 장비 메카로 DNF SK 트리캠이 하고 있고요. 전부 다 상장사는 아닌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비상장도 네. 많고요. 연구도 많습니다. 상장 뭐 비상장 가리지 않으니까. 예, 예. 제가 혹시나 이걸 또 여기 있는 기업이 뭔가 막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사전 공지를 드린 겁니다. 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연구 단계 초기 단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걸 자료를 봤습니다. 3차원 웨이퍼간 직접 본딩 장비 이건 삼성자 하이닉스 사실 어려운 용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펨토초 되게 어려운 용어인데요. 레이저 다이싱 장비라는 게 있어요. 이거 레이저 다이싱 장비를 이오테크니스가 하고 있고요. 레이저 소스와 기술에 관련된 우리 기업들이 좀 있어요. 이런 기업들 지금 4세대 기술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이종 직접 방열 소재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소재 쪽은 미국, 일본의 뭐 수준이 10% 20%뿐이 안 돼요. 소재 쪽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 좀 뒤쳐져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기술력이 떨어진다고요, 그렇게? 네, 예, 예. 거의 대부분 소재 쪽은 그쪽에서 받아와서 우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마 쭉 3일 동안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쪽을 보겠습니다. 초고해상도 그래야겠죠? 초실감화 디스플레이가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3D 뭐 돼야 되고 메타버스 환경이 구현이 되려면요. 그래서 초미세 마이크로 LED 소재 부품은 한솔 케미컬,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L전자, 그리고 마이크로 LED 이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화석 공정 장비는 삼성전자, LG전자, 루메스, 라운텍이 같이 하고 있다. 같이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네. 3차원 표시 광학 소재 부품은 삼성 디스플레이, 메이라는 회사가 비상장에 있나 봅니다. 그리고 브라리튼 이런 회사이고요. AR, VR,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 번 접히는 디스플레이 이거 플렉시블 얘기하는 네네네. 거죠. 자유 공면 플렉시블 기판 및 유기 소재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폴더블 윈도우용 하이브리드 소재 삼성 디스플레이 도인시스 UTI, 캠트로닉스, JNTC가 함께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전자 전반에 대해서는 고용량, 안정성 높은 배터리, 전기차를 위한 고전압 제어, 비접촉 센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제목을 읽어보면요. 전고체 전지용 고체 전해질 이거는 현대차와 삼성 SDI가 하고 있는데 전고체 이거 도요타가 주도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튬 금속 음극 소재 이거 삼성전자, 삼성 SDI 촉감 제어 전용 초음파 생성기 이건 이제 연구소 기업은 이제 아직 없고요. 네. 그리고 초고 전압 MLCC 삼성전기와 산마트 콘덴서가 하고 있고 고주파용 단결정 기판 소재 SIC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포스코 SKC 일진 디스플레이 LG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네. 완전 자동차 쪽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은 융합 센서의 통합 신호 처리용 AP. 는 현대모비스와 어바웃 반도체 그리고 4D 센싱용 라이다 모듈 이거는 카네비컴 인포웍스 현대차 그리고 VTX 통신 반도체 소재 이거는 원소재 합성 기술은 우리가 없어서 일본에서 다 갖다 쓰고 있고 우리는 단순 복합화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두산과 LG화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경량화 자동차 쪽에서는 차량용 구조전지 시스템에는 사성파워 그리고 적용 상장 기업은 현재 없고요. 고전압 고출력 전력 반도체용 방열 기판 국내 기업 양산에 지금 현재 실패하고 있다는데 우리 지금 전력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고요. 우리 전력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상장 네. 기업이에요. 그리고 무윤활 환경 점화철 고내구 구동 모듈 네. 동우열 처리 JL엔테크 현대트레시스 현대차.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제가 여러분께 좀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는 거는요. 요 뒤에 있는 기업들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주식 하신 분들이니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종목에 예 그러지 마시고요. 눈이 가죠. 예 앞에 있는 지금 어떤 연구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리스트 이건 지금 이들이 산업 협동이나 이렇게 협동으로 지금 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기업들의 뭐 예를 들어서 초고전압 MLCC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뭐 포털에 이런 데 보시면 그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이 우리가 아직까지 더 발전해야 되고 네. 향후의 성장의 기술력이구나. 이런 정도 이해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십사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병창 부장님의 이 자료는 네. 저희 3프로TV 앱 들어가보시면 신의 자료실이 있죠. 네, 신의 자료실에 다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네, 3일 동안 계속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네. 끝까지 하는 거네. 그렇죠. 지금 한 60여 개 정도. 65가지. 65개가 있으니까요. 네. 네. 그 여러분 다시 또 우리 박병창 부장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자면 그 기업에만 너무 저 흥분하지 마시고 그 기업들 앞에 있는 어떤 쪽의 기술들에 지금 우리나라가 힘을 쏟고 있는지 요걸 이제 잘 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미래 성장하는 그 기술들일 거고.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산업 협동이나 그리고 우리나라 국 정부에서 우리는 이제 흔히 저도 굉장히 이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뭔가 새로운 걸 연구 개발하고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열심히 하죠. 네, 굉장히 열심히.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성공할 때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작지만 이런 하나하나 성공을 했을 때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을 찾아야 된다. 저는 투자자의 한 명으로서 네. 그래서 그런 관심이 생겨서 여러분께 이번에 말씀 좀 드립니다. 네.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올해 이제 오늘 빼고 이틀 더 시장이 열릴 텐데 그 방송마다 매우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여기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허지한 이사님 곧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해 주신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